소개부터 합시다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. 아, 네. 이번에 수시로 붙게 된 것 같아요. 그렇죠? 본인은 정시파나 수시파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했나요? 그리고 그 전략에 맞게 잘 가신 건지? 저는 일단 교과로 붙었는데 체력적 한계도 있었고 해서 수시파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다음 주에 졸업하잖아요. 그 소감이 어때요?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. 다들 고등학교를 미워하는 걸로.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? 일단 수학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쉽고. 그럼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하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체력적인 건 괜찮았겠네요. 네, 집에서 체력 조절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. 최근에 수능을 봤으니까 그 후배들한테 수능 시험장에서 본인이 느꼈던 거? 뭐 떨렸거나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? 그 모의고사를 늘 쳐왔던 학교는 그냥 그대로의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타 학교에서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되긴 하네요. 아, 살짝만 했어요? 그렇게 크게는 되지 않죠. 이 비현실감이 느껴지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? 이게 진짜인가 막 약간 그런 느낌? 그런 거 좀 있었죠? 그리고 좀 국어를 치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왜 이렇게 늦게 가지라고 하면서도 정신 차려보면은 막 수학 풀고 있고 영어 하고 있고 이래서 뭐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시간이 빨리빨리 한 시간 안에서는 되게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2, 3, 6, 4 교시가 돼 있더라? 어느 순간 끝나있고 수학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잖아요. 그럼 제일 괜찮았고 효자 과목 같은 과목이 있었다면? 영어가 좀 그래도 내신은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자신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다면? 뭐 이제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? 근데 영어 내신은 근데 학원에서 해주는 대로 쭉 따라왔는데 그 반복학습 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일단 자기만의 말로 바꿔서 요약노트를 써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그게 대략 어떻게 되는 거죠?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이랑 교과서에 있는 말이랑도 중요한데 자기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뭐 그림을 첨부하던가 해서 요약노트를 특히 국어 과목은 써보면은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암기하기에도 좋아서